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후 9시쯤 배도 좀 고프고 오랜만에 중국집 음식이 먹고 싶어서 배달 어플로 평 좋은 곳 보고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했던 세 곳이 모두 영업이 종료되었다 하셔서 계속 찾다 황궁쟁 반짜장이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시켰습니다. 대기시간이 50분이었는데 별로 재촉하는 성격이 아니라 출발했냐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튼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배달이 왔다며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었는데 배달 오신 분은 음식을 꺼내지 않고 신발 벗는 바닥에 놓여진 신발들을 보는 듯한 눈과 집안과 나를 번갈아가며 이상한 눈빛으로 곳곳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좀 찝찝했지만 음식은 여기에 더 달라고 했고 돈을 급히 줬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고 가시는데 이분은 그냥 이상한 표정만 지으시더라고요. 시큰둥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이곳저곳을 보는 표정이 의심스러워서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내가 예민했나라는 생각을 하며 음식을 탁자에 올려두고 랩핑을 막 벗겼는데 그 배달하는 아저씨가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문하기 전 음식 가격은 얼마인지 묻고 정확하게 현금 준비를 해둬서 문제가 없었고 아까 그 아저씨의 시선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문을 열어주기가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터폰으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 아저씨 대답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일이시냐 반복하니까 안 들리니 문을 열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문은 열지 않고 잠겨있는 문 앞에서 무슨 일이시냐 물으니 쿠폰이라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쿠폰이 왜요? 라고 물으니 쿠폰을 안 준 것 같다. 그러길래 쿠폰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니 계속해서 쿠폰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야 하니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그 아저씨랑 쿠폰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데 맞은편 집인지 옆집인지에서 사람이 나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이 아저씨 하는 말이 이 집 여자 미친 여자네요. 배달하는 사람인데 그릇 찾으러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네요. 신경 쓰지 말아요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 방금 음식 배달했으면서 무슨 그릇을 달래요 말했고 처음부터 이상했지만 느낌이 더 싸해져서 일단 목소리 엄청 벌벌 떨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못 가도록 문은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실랑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쿠폰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계산도 마쳤는데 뭐가 문제냐며 말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쿠폰도 쿠폰이지만 그릇 어디에 내놓는지 알려주려고 문 열라고 했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태연하게 해서 무서웠는데 그와 동시에 하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며 문 열면 내가 뭔 짓 하냐며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황당해서 아저씨 말과 행동이 이상한데 문 열겠냐고 말하며 배달시킨 중국집에 전화를 했는데 세 번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중국집 사장이냐고 묻자 그걸 왜 묻냐고 큰 소리 치길래 중국집 전화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되니 묻는 거다 하니까 또 미친년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가게에 전화까지 하냐며 언성을 더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랑이가 오래가자 같은 층 사시는 남자분이 시끄러웠는지 나오셔서 지금 시간대가 늦지 않았냐며 배달 아저씨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분들 헛걸음할까 더 잡아두려 일부러 어딜 가시냐 얘기 안 끝났다며 시간을 끌고 신고한 지 9분 정도 만에 경찰분이 오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인이 문 열라는 말에 드디어 문을 열었고 경찰분들은 무슨 일인지 배달원에게 먼저 물었는데 배달부 아저씨 하는 말이 그릇을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얘기하려고 문 열라 한 거랍니다. 아까는 쿠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경찰이 오니 말을 바꾼 겁니다. 다 듣고 경찰분이 저에게도 물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더니 경찰분이 어디 중국집에서 주문을 했는지 해당 중국집 번호와 이름을 물어봐서 어플로 시킨 거라 정확한 번호를 알 수 없었다 말하고 어플에 나와 있는 메뉴판에 적힌 이름을 보여드리려는데 배달원이 가지고 온 철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철가방에는 황궁쟁 반짜장 아닌 태화반점이 써 있었습니다. 경찰분에게 제가 시킨 중국집 이름이랑 배달원 철가방에 적힌 이름이 다르다고 하니 배달원 아저씨는 자주 이름을 바꾼다며 말을 둘러댔습니다. 경찰분들은 저와 그 아저씨 인적사항을 적어갔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저씨가 거짓 정보를 준 거면 어쩌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아저씨 말도 어눌하고 조선족 아니면 중국인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거의 중국인을 위한 동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경찰분들은 배달 아저씨 신원 잡고 그릇 잘 내놓으시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차 싶어서 그릇 지금 드리겠다고 말했고 배달원은 안 먹으면 환불해 줄 테니 달라길래 먹지는 않았지만 내 피는 뜯었다 말하니 상관없다고 해서 얼른 주고 환불받았습니다. 상황이 다 종료되고 문을 닫고 밖에선 경찰분들도 가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안도를 하고 있는데 철가방을 바닥에 놓는 소리 같은 게 갑자기 들렸습니다.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해 보는데 이 인간이 아직 안 갔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 바로 앞이 엘리베이터라 인터폰으로 엘리베이터 닫히고 열리고 확인이 가능한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려갑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들렸는데도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겁니다. 또 신고해야 되나 하고 핸드폰 잡고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이 배달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번 계기로 뭔가를 시켜먹는 거 혼자 있을 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조심합시다. 추가로 혹시나 제가 야시시한 복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적습니다. 후줄근하고 낭낭한 추리닝 바지에 목까지 오는 평범한 반팔 티에 모자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던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과연 중국집 배달부는 사연의 주인공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 감동, 사이다, 힐링, 썰레 동화.